우리 50대가 봤을 때 리브라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느낌을 이렇게 드립니다. 블록체인 5학년 6반 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5학년 6반 시청자 여러분, 조재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던 코인이죠.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한번 패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잠깐 패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노무법인 하이HR에서 근무하는 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저희가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네. 혹시 그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페이스북에서 굳이 왜 이런 암호화폐와 같은 리브라를 왜 만드는 건지, 그게 무엇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네. 질문 주셨는데, 대표님 혹시 페이스북 써보셨어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네. 페이스북이 만든 암호화폐 코인 같은 거예요. 작년 6월쯤에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처음 나와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올해 2020년에 발행될 예정이었지만 조금 발행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한 전 세계에서 24억 명 정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유저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뭘 하든 초대형 이슈인데 금융 같은 걸 한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페이스북이 왜 리브라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대표님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용적 금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리브라를 만들면 포용적인 금융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포용적 금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지구상에서 한 17억 명 정도가 은행 서비스,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있는 예금이나 송금이나 그런 계좌이체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 혹은 네. 제3국가 같은 경우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은행에 접근하지 못하는데, 근데 휴대폰 보급률은 엄청 높다라고 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만 해도 한 95%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은 못 가는데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페이스북을 활용을 해서 은행 계좌 서비스를 하는데, 그 기축통화, 거기서 사용하는 게 리브라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억 명의 사람들한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포용적 금융이라는 거고, 네. 페이스북이 지금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해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 표방하는 이렇게 포용적 금융, 네. 되게 좋은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페이스북이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서 이렇게 왜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영리 기업이고, 사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이고, 워낙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이슈들이 항상 많았잖아요. 네. 유출이 되고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얘네들이 이런 금융, 포용적 금융을 정말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약간 걱정 아닌 고민이고요. 사실 페이스북의 의도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처럼 모든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은행에서 발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탈국가의 특징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24억 명이 쓰는 단일화폐가 만약에 하나가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달러를 뭔가 위협하게 되는 엄청난 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제2의 달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화폐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리브라는 제가 듣기로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네. 뭐 이렇게 뭐 표현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이 기존의 어떤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리브라는 말씀하셨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스테이블이 뭐냐라고 하면 가치가 안정적이다 라고 해서 스테이블하다 라는 코인인데, 이거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여 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 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 라는 점인데요. 비트코인을 얼마 전에 1000만 원까지 갔었다가,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까지 갔다가 작년 초에는 막 400만 원까지 떨어졌다 해서 이게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어가지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가격이 왜 고정되어 있을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비트코인이랑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리브라의 가치를 담보로 해주는 뒷단이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달러가 그냥 발행된 게 아니라 금을 기반으로 발행했잖아요. 예를 들어 금 100만 원어치를 주면은 달러 얼마를 주는 금본위제였는데 그거를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부터 달러가 패권을 갖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약간 리브라도 비슷하게 뭔가를 담보로 이렇게 맡겨놓고 리브라를 발행을 해요. 무작정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담보를 발행하는 걸 저희는 리브라 리저브라고 하는데 이 리저브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시면은 외국 돈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둔 돈 든 바구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국의 달러, EU의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다섯 개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치 변동이 적은 화폐들이거든요. 얘네들을 한 군데 묶어놓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맡겨서 리브라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의해 짜여져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비트코인이랑은 다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리브라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뭐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얼마 주고 사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아,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데서 얼마에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왜 살 수 없냐면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작년에 6월에 만들게요 라고 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딱 공개를 한 다음에 각국 정부에 대해서 엄청 역풍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은 발행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디서도 살 수가 없는 건데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만든다 라고 하고 언론이 계속 특비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리브라 코인이라고 하는 게 관심이 생기고 막 구매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사면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처럼 모르겠는데 하니까 막 이거를 사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로고를 살짝 영어 철자 하나만 바꿔가지고 페이스북인 척하면서 여기다가 입금을 하시면은 리브라 코인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창이 있는 그런 사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막 주변에서 페이스북 코인 비슷한 거다 사라 사라고 하는데 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페이스북 코인은 아직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고요. 이제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한테나 살 수가 없거든요. 일반 판매자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걔네가 밝힌 계획서에 따르면은 걔네들이 지정한 공식 판매자, 리셀러라고 하는데 그 공식 판매자한테서만 리브라를 살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유통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 사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제가 그 리브라에 대해서 어떻게 사거나 어디서 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쭉 듣고 계셨을 때 이 50대의 시선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좀 보이세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50대가 봤을 때 네, 리브라는 과거의 우리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느낌을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뭐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데서 주는 포인트 같은 포인트. 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러한 도토리나 포인트가 좀 확장된 개념으로 또한 이제 그게 기존에는 보조적 수단이었다면 이게 이제 주된 수단으로 거래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리브라나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 어떤 정보의 분산 관리 방식 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시되는 모든 정보가 중앙집권적으로 단일하게 관리됐을 때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기술이 이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들고 기존의 금융 질서나 국가의 적절한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이렇게 뛰어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악용되거나 이제 다른 부정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항상 우려들도 있는 거니까요. 원태 대표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거의 블록체인의 핵심을 좀 요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말씀드리면서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오늘 대표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왔던 리브라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